맛있는 야식도 먹고 저희의 부족한 머리도 채워주는 즐거운 시간 새벽 4시에 핫도그는 못 참지. 으악! 근데 저는 이거, 이 콘텐츠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졌어요. 오늘은 당신들이 워낙 저한테 불만을 품어가지고 1대1대1로 저 문제 아 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피디님들한테 100% 맡기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 1대1대1이라고요. 1대1대1이라고? 오늘의 음식 핫도그 10종의 핫도그와 5종류의 음료수 그리고 2종류의 떡볶이가 있습니다. 총 12문제 이길 때마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문제 카테고리 뭐죠? 오늘 카테고리 과학. 아니 저 중졸이라고요.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을 뭐랄까요? 너무 어려워. 잠깐만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쓰느라 못 들었거든요.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 와 이거 모르면 요즘 약간 이게 유행이에요? 사실 이게 유행이죠. 볼까요? 바꾸기 없어요? 아 바꾸기 없죠. 아이 같이 딱 공개합시다. 공개해주세요. 짠! 어? 트라우마! 잠시만 PTSD? PTSD야! 트라우마 정답은 트라우마입니다. 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TSD랑 트라우마랑 PTSD는 외상 무슨 증후군이에요. 외상 머시기 맞잖아요. 각자의 그럼 트라우마를 한 번씩 공개해볼까요? 각자의 트라우마요? 저는 김밥에 게맛살 들어가 있으면 공포에 질리거든요. 저도 하나 얘기할까요? 네. 제 친한 친구한테 제 전 여자친구를 뺏겼었어요. 아 이거 저는 없어요. 아 잠깐만요 이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아 저는 없어요. 아 바로 떡볶이 골라야지. 저는 이거 매운 떡볶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비님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아 이게 나름 무시하네. 직각삼각형이요? 네, 죄송한데 얘 몰라요. 아, 직각삼각형 왜 그려봐요? 몰라요? 그려봐요. 하나 둘 셋. 직각삼각형은 네모 표시가 있어요. 뭐잖아요. 이건 직각삼각형이래. 작비님 뒷편에 네. 4 적어보세요. 4 세로축에 3 적어보세요. 뭐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야 큰일 났다. 나 기억이 안 나. 저 할게요. 자 있나요? 아 자 빨리 하십시오. 이거는 뭐 야 진짜 까먹었다. 야 이걸 까먹었다. 수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야 이걸 모르냐?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 하나 둘 셋 12 어? 2루트 3 너무 쉐실했어. 뭐야 틀렸어 나? 야 2루트 3은 어딨어? 야 뭐야 뭔데 답이 뭔데? 5입니다 5. 왜 5야? 이게 왜냐면 3, 4, 5 아,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라 1대 1의 루트 3 아니에요? 진짜 나 이거 내가 제일 손해인 것 같은데. 자 정땡 프랑스어로 에? 프랑스어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하며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은? 피타고라스의 불어로 해야 돼요? 힌트 좀만 줘봐. 혹시 이거는 조선. 네. 니은 비읍. 아, 난 이거 야 이거 모르는 바가의 아버지. 아, 이거. 니은 비읍 니은 시읍 니은 비읍 니은 지읍. 이거 진짜 야 나 대댕이보다 똑똑하다 이거. 맞췄네. 드디어 맞췄구만. 아 근데 이게 마지막 글자가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네이버 사전에 있는 그대로만 정답을 지겠습니다. 하나. 둘. 한 명씩 보여주세요. 아, 아씨 나 나만 주야. 한 명씩 보여주세요. 아니 제인 제 아닙니까 제? 자 정답은 어 노블 레스야? 리스가 아니라? 주입. 조금 떡볶이잖아. 와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컨닝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와 진짜 제가 님 걸 왜 뺏겨요? 진짜 짜증나네. 나 지금 솔직히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몰라고 지금 정신적 충격을 먹었다 지금. 그 나루토 알아요? 나루토에서 승급점 보면은 막 눈가 돌아가거든요. 약간 지금 그 기술을 대생님이 쓰고 네. 계세요. 저 사실 느꼈어요. 옆에서 계속 눈꼬리가 와 나 뒤로 돌아가고 언제 뒤로 볼게요. 아. 아이작 뉴턴이 1687년 발표한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 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 법칙은? 진짜 이거네. 쉽죠? 네 이거는 뭐 그 알죠 다 사과 떨어지는 거. 자 정답 공개. 하나 둘 셋! 만류 인력의 법칙. 만류? 야, 만류하고 싶다 진짜. 만류 인력의 법칙. 야 바이 바이 뭐? 딱 보니까 얘만 이렇게 생겼어. 치즈 감자가 막 시끄럽고 그냥 먹으세요. 카오스 이론에서 뭐요?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카오스가 게임 카오스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라고? 저 혹시 초성님한테 한번 춥시다. 이거는 니은, 기읍, 히읗, 기역. 뭐 자 이제 못 바꿔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아 모르겠어요. 뭐예요? 노벨 화학. 노벨 화학. 아 맞다. 아!
걸 몰라? 아, 당신이 지금 틀렸잖아요. 네. 우리가 먹는 거를 이제 나비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적비가 틀림으로써 재원이가 살이 쪄가지고 나중에 당뇨병에 걸리는 네. 그런 것까지가 이제 나비효과. 방금신 거가 말고 아 이겨버렸다. 아, 내가 재원님의 미래를 위해서. 야, 너,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전보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해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 아니 이게 이거 작병이 진짜 좋아하는 아니잖아. 아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아, 나 계속 다른 게 생각나. 그 요가. 아 필라테스 효과. 어, 그거 생각나. 자 힘으로 시작하고요. 여섯 글자고요. 효과가 들어갑니다. 플라톤? 어 나도 플라톤이 떡 있었는데. 아니 이거 검대생 빨리 공부해야 돼. 아니 이거 어쩔 아니까. 야 와 이 새끼 와. 하나. 우리 말하자마자 바로 썼어. 네. 야 이 개. 와 플라토닉 효과. 야 플라토닉 실천을 제일 안 하는 사람. 그니까 사실 재원이는 약간 에로월. 그렇죠. 섹슈얼. 바이바이보. 와. 한번 가볍게 식혜나 하나 먹을게요. 오.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이다. 아 저 이거 알아요. 현상이 많이 나오네. 자 다섯 글자고요. 법칙으로 보자. 어? 아 알지.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방금 지나가 버린다. 어? 어? 잠깐만. 인터스텔라에도 나왔는데 딸 이름이 뭐더라? 어? 어? 어 맞아? 머피? 어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면은요 재동님이 못 먹을 확률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내가 먼저 근데 딸 이름 했잖아. 어, 좋았어요. 아니, 머피의 법칙. 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과연 재동이에게 머피의 법칙이 지금도 작용할까. 아, 제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쉣. 가위바위보! 보! 아, 나 어묵밥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재런님한테 핫도그를 아침에 3개 먹고. 저 그냥 바로 적을게요. 나 저도 적을게요. 어? 이, 저 알아요. 이게, 야, 잠깐만. 네 글자지. 네 글자입니다. 어? 나 바로 갈게. 바로 가요. 아. 자,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조삼모사. 어? 자진 퇴사할게요. 저희가 그냥 이거 얘 줄게요. 아 이거는 재현이 좀 주고 싶다. 아 이거 진짜 주자. 이거 재현이. 아 됐어. 내가 만족합니다. 아 꺼보세요. 그럼 통모짜로 한번 또. 오케이. 아 재현이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 아 스펙은 진짜 나. 뭐? 근데 진짜 리스펙이야. 네가 왜 방송에서 인기가 많지 이제 알겠어. 와 진짜 개일주 될 만해. 더 다음 대 바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는 재현 양보 문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삼지선다입니다. 삼지선다. 삼지선다? 삼지선다? 네?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다음 중 법칙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슈레딩거의 고양이, 2번 플랜더스의 개, 3번 파블로프의 개. 아 나도 모르고 싶다 이런 거. 나도. 다른 분들은 틀려주세요. 네로가 키우던 개가 3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어요. 플랜더스의 개 만화가 있거든요. 그 거기서 종 아래에서 죽거든요. 그럼 만화면 그게 아니겠네요. 예? 잠깐만. 예? 예? 네. 자 공개해주세요. 아 드디어 맞췄다. 2번. 예? 뭐야 얘. 아 일부러 낮춘 거야? 어, 나 일부러 틀린 거지. 아니 개끼네요? 이게 플란더스의 개네. 틀려야 되는 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틀려달라 가위바위보. 뭐야? 간단하게 맞췄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요?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자 이것들 중에 어느 물이 가장 빨리 얼까요? 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쉽지 않아? 근데 이거는 왜 고민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자, 뭐가 제일 빨리 얼까? 자 갑시다. 오케이! 정답! 하나, 둘, 셋! 뜨거운 물! 아... 와... 저 작빈님! 아 작빈님! 저희 엄마가 예로부터 너는 뜨거운 것도 아니 차가운 것도 아니 중간만 가라. 미지근하게 살아라 해서 미지근한 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중도비만 하셔야지 왜 고도비만 하시고 계세요? 자 뜨거운 물입니다. 아 제가 이거 할까요? 아니면 그럽시다. 아 잠깐만 저 만회할기 한 번만 주세요. 아, 저랑 1대1 한 번만 하자. 하자. 오케이 마지막 한 분씩 가봐요. 만회할기 해주세요. 네, 네. 소의 위의 개수는? 개우? 나 이거 알아. 나도 적을게 그냥. 위의 개수? 약간 1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 저도 그냥 대충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적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어? 너 네 개일 것 같아. 한 개? 네 개입니다. 우와 찍어 들어갔어. 와 왜 네 개래? 어. 난 뭔가 자신방 우심방 뭐 자심식 우심실 생각. 아 재훈님 그래도 이거 어? 그 현장 학습 소풍 갔을 때도 콜라랑 핫도그 한 개는 줘. 네 재훈님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아 이거 뭐 썸네일용으로 일단 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아 전자레인지 30초만 딱 돌려볼게요. 아 너무 좋죠. 네. 찍는 거 느낌 소리가.
잠겼습니다. 아, 한번 푹 찍어 먹어보자. 또 이 맛이 아닙니까? 이 맛이 명랑 핫도그에서 떡볶이를 그냥 출시를 해버렸대. 와, 잘 먹겠습니다. 침이 줄줄 나오네. 괜찮네. 재도님, 네? 그 몰래 떡볶이 찍어 놓으신 거 추하네요. 재도가 이거 케첩이에요. 아니, 드세요, 드세요. 아, 물러! 네. 오뎅을 살짝. 야, 잘 먹, 와, 잘 먹네. 죽인다, 이거지. 와. 야, 진짜 맛있다. 야, 원래 명랑 핫도그가 약간 느끼한 감이 있잖아. 떡볶이 찍어 먹으니까 이거 다섯 개 먹을 수 있겠다. 야, 떡볶이 소스 진짜 잘했다. 이왕 걸리고 한 번 더 찍어 먹어도 돼요? 아, 예, 예, 예. 다음은 저에 대한 문제 좀 많이 내주세요. 애니메이션 어때요? 아, 진짜 다음번에 애니 문제 내드릴게요. 아, 진짜 애니 문제면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애니 잘 아세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잘 알진 못하고. 저는 오히려 그날 안 맞추고 싶어요. 왜요?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애니까지 잘 맞추면. 근데 약간 요즘 여자들의 이상형이 애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애니 좋아하는. 니꺼니꺼니. 아씨. 오늘 집 가가지고 과학의 정석 한번 싹 다 읽고 자야 될 것 같아.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가? 아, 진짜 아빠. 아빠 학원 접으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아빠 학원 원생들 싹 끊길 뻔했습니다, 진짜. 넌 학원 안 다녔다 해. 아들이 피타고라스를 까먹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빡대가리라는 걸 뒤에 이렇게 별명을 베베 막 꼬는 거예요. 나한테 저런 소리 들으면 기분 어떠냐? 솔직히 그 말 들어서 싸, 지금. 짜증 여러분,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떤 퀴즈를 풀지 여러분들 추천해주시면 그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 두리두리 두리두리 짠넨.